촉이 온 게 지금쯤 이제 이걸 딱 들으시면서 다들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. 아까 MVP가 우유에서 추출했다고 했잖아요. 네. 어? 그래? 그러면 뭐 우유 뭐 한 잔씩 자주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분명히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렇지. 조영기 씨처럼. 예. 자, 우유와 MVP의 차이점 뭘까요? 예, 예. 예. 우유와 MVP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함유량에 있습니다. 함유량. 예, 우유 속에는 MVP 함유량이 아주 극미량이거든요. 우유에 들어있는 MVP는 불과 0.005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MVP 하루 권장량이 40mg 정도인데 이걸 우유로 환산하면 200ml 컵 기준으로 우유를 130잔, 즉 25리터 정도를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. 이렇게 마셔서 MVP의 필요량을 채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. 보다 더 효율적인 섭취를 위해서 우유 대신 MVP를 먹고 있다. 드시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네. 그러니까 네.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저는 MVP 어떻게 우유 130잔을 먹어 부모 새끼 다니고 아니 생각 어리석이 몰란 말이네. 자, 이 뼈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이 들수록 많아지고 커지는 이 뼈 구멍을 잘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제일 중요해. MVP가 여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네네. 네. MVP의 핵심 역할이 바로 뼈 세포 간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인데요. MVP를 섭취해서 몸 속에서 뼈 형성 세포가 활성화된다면 이 비어버린 뼈 구멍의 재생을 도와서 구멍을 이렇게 촘촘하게 메워주니까 뼈가 더욱 단단하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. 이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이제 실제로 한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MVP를 섭취시킨 후 변화를 관찰해봤더니 MVP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뼈의 형성 지표는 증가를 했고요. 뼈의 파괴 지표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아... 자, 보시면 일단 지금은 먼저 젊었을 때 건강한 뼈의 모형이에요. 촘촘하게 잘 돼 있죠. 근데 중년이 되고 여성 호르몬이 이제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면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겠죠. 그러면 다시 MVP를 꾸준히 섭취를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채워졌어요. 보신 것처럼요, 이 MVP가 뼈를 형성하는 세포들의 활성화를 더 촉진하니까 중년에도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